안녕하세요. 뉴욕 미닛에서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또 미국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 아이들 교육 때문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과 관련한 궁금증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대입을 앞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의 입시 제도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한국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다 보니 엄마들이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이 학원 말 다르고 저 학원 말 다르고 이런 복잡한 속에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도 해드리고 또 궁금하신 것들도 많이 좀 풀어드리고 네. 이 시간 그래서 뉴저지 프레스티지라는 학원의 원장님이세요. 네. 이용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영호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프레스티지 인스티튜션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프레스티지 학원인데요. 여기에서 총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5년에 시작했고요. 여기 2015년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네, 아 이게 프레스티지고요. 네, 좀 자랑하려고 마치 있겠습니다. 무슨 대학의 로고처럼 최고의 번이라니까요. 네. 네, 2015년부터 네, 2015년 이제 4월에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거의 6년 넘은 이제 학원이고요. 제일 처음에 시작은 뉴저지 이제 펠팍에서 시작을 하다가 네. 저희가 이제 확장해서 클로스터, 그다음 프린스턴, 그다음 보스턴, 그다음 뉴욕에 이제 뭐 베이사이드라든지 아니면 하츠데이. 하츠데이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와이플레인스 와이플레인스 네, 스카스데일 예, 그 동네거든요. 아. 그 그쪽도 굉장히 롱아일랜드까지 진출하셨나요? 아, 롱아일랜드가 북쪽이에요. 공부열이 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포스트 삼아서 네네. 네. 캠퍼스들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되죠 학원. 아,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게 중요하죠. 네, 네. 오픈할 때마다 너무 좋은 뭐 원장님, 각 원의 이제 원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도 너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뻗어나가고 이번에 4월 달에 오픈한 이제 베이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받을 진짜요? 정도로. 네. 베이사이드가 또 한인들이 학벌 높으신 분들이 거의 많이 사세요. 네. 맞아요. 특히 스페셜라이즈드 스쿨 있잖아요. 아~ 이제 뭐 스타이븐슨이라든지 예, 예. 뭐 헌터 아~ 뭐 여러 뭐 브루클린 예, 예. 텍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공부에 대한 것들도 많고 열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네. 프레스티지 그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잠깐 또 그 프로필 좀 소개해 주세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분이 대입을 왜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 미국의 대입을 그런 걸 설명해 주셔야죠. 네. 예. 일단은 뭐 제 이제 교육 쪽으로는 한 10년 정도 이쪽에 이 필드에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레카스라는 좀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는데 이제 뉴저지 사시는 분들 다 아시죠? 네. 레카스. 예전에 레카스 네, 하면 정말 대단했죠. 네. 네. 그쪽에 이제 펠팍 그 지점의 원장을 했었었고요. 아, 심지어 네.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제가 몰라봤어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레카스라는 학원이 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와해가 되면서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 한 네 그 팀이 나온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한 팀이었고요. 네. 네.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규모로서는 좀 뭐 뉴욕, 뉴저지 쪽에서 가장 좀 큰 그러네요. 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 뒤로 정말 갈 학원이 없었는데 프레스티지가 네.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 그러셨구나. 네. 전공은 수학이시라고 하셨죠? 이제 가르치는 건 수학을 가르쳤었고요. 네. 지금 현재는 가르치진 않고 있고 전체 이제 매니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원장님이신데. 도대체 몇 개예요 지점이? 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네.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아셨을 거고요. 원장님과 이제 매주 한 번 네. 우리가 이제 미 대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 이슈들을 좀 하나씩 네. 우리가 이제 뽑아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그 시대, 그 때와 좀 맞는 것들. 그쵸. 그래서 요즘에 한창 뭐에 대해서 좀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해볼 건데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통 이제 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지원 원서 쓰는 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8월 1일에 요번에 이제 커먼 앱이라고 예.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지원 원서 폼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요번에 새로 업데이트되고 오픈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거가 됐어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좀 돼서 예. 그것들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약간 커먼 앱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커버한 뭐 코어리션이라는 그런 또그 어플리케이션 코어리션.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제 왜? 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게더 맞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요즘이 한창 이제 또 슬슬 원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지금부터 쓰나요? 커먼 앱을 써야 되나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베스트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네. 지금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가는 이 여름방학은 네. 대부분 이 어플리케이션 준비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방학부터 해야 되는구나. 네. 원래 근데 얼리는 11월 초나 돼야 되는 그쵸. 거였는데. 11월 1일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9월, 10월에서 두두 달밖에 달밖에 없어요. 없네. 이두달 동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네. 보통 12학년 되면 AP 코스라든지 되게 예. 어려운 코스들 많이 듣잖아요. 네네. 학교도 쫓아가는 것도 되게 아, 힘들고, 쉽지 네, 그래서 않구나. 저희가 주로 이제 추천하는 거는 여름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가능하면 거의 완료를 완료를 해라.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한다는 건 에세이까지 다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그 안에 다 에세이가 들어가야 네, 되니까.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보면 예. 에세이, 그러니까 메인 에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에세이가 따로 있어요.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에 네, 대한 대답을 해야 그쵸.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액티비티, 제가 뭘 액티비티 했는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관련된 학교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테스트 성적 이렇게 쓰는 예.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완전히 좀 마무리를 치고 나서 그 오. 다음에 이제 나머지 9월, 10월은 어느 예. 정도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수정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8월 안에 이걸 좀 끝내는 게 좋겠네요. 네.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가는 이 시기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활동을 좀 마무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잘 보내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름방학. 대학 입사,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먼 앱을 이 여름방학 때 마무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쓰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보죠. 네. 어디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 예. 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좀 중요한가에 대한 것들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2020년 이제 어떻게 보면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그렇죠. 오면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도 쉬고 어떤 학교는 뭐 패스 또는 페일 이두 가지로밖에 안 나오고 맞아요. 성적이 그랬죠. 뭐 A를 줬는데 이게 과연 진짜 A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모여서 2020년 6월 달에 한 300여 개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선언문을 좀 만들었어요. 오, 네, 작년 작년 6월에. 6월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혼돈을 갖지 않도록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테스트를 볼 때, 테스트를 보는, 보통 이제 우리 대입 테스트가 SAT랑 ACT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두 테스트 모두 각 학교에서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학교가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맞아요. 테스트를 볼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프린스턴이라는 대학은 그 얼리라는 걸 없애버렸어요. 진짜요? 네. 올해 안 해요? 작년에 이제 아, 얼리를 작년에 없앴죠. 네, 없앴구나. 그래서 보통 11월 1일 날 얼리를 집어넣는데 프린스턴은 없이 아이비리그 중에, 그러니까는 아이비리그 중에서 유일하게 얼리를 안 받고 이 학생들이 어떤지 이제 좀더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얼리로서는 너무 짧으니까. 작년 대입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겠네요. 그쵸.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걸 겪었어야 되는 부모나 학생들이 되게 힘들었겠다, 작년에는요. 좀 나중에라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학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우리 학교에 등록을 할지에 대한 그 네. 들었겠죠.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등록을 하는 거는 또 틀리거든요. 그걸 보통 일드 레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드 레이시 좋은 학교들은 한 7에서 80% 정도 됐었어요. 70, 80%.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잘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팬데믹이 오면서 그게 완전히 무너져버렸고요. 예, 또 그렇구나. 하나는 SAT나 ACT 시험을 못 보다 보니까 대학들이 다 옵셔널로 바뀌었잖아요. 옵셔널이요? 옵셔널이 뭐냐면 네.
테스트를 내도 되고 아, 안 내도 되는 SAT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안 냈을 때 안 냈을 그러니까 보통은 대학에서 requirement라고 그래가지고 예. 꼭 무언가를 하라고 딱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 중에 standardized test, 그러니까 우리 그 SAT나 ACT 네, 표준 네, 시험은 네. 무조건 들어간 requirement였는데 네. 이게 옵셔널로 바뀐 거죠. 네. 근데 또 불안하잖아요. 그쵸? 옵셔널이라고 대학은 얘기하지만 이거를 내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안 내도 되나? 이게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학생들은. 네. 그래서 이제 작년 네. 결과로서 봤었을 때 네. 보면 실제로 내는 아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유펜 같은 경우가 네. 한 3분의 1 정도가 SAT나 ACT를 테스트를 안 냈어요. 오, 근데 네, 그쵸. 한 3분의 2 정도만 냈고 근데 이제 이 합격된 아이들을 보면 네. 한 4분의 3 정도는 SAT를 내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25% 정도? 네. 그러니까 실제로 봤었을 때는 테스트를 낸 게 어느 정도 조금 유리하긴 했다. 네. 근데 뭐 우연히 좋은 학생들 중에 그게 더 SAT를 낸 학생들이 많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나온 숫자상으로는 그 정도는 더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되면 또 옵셔널이라지만 또 다들 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게 좀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는 것들에서 뭐 냈는데 안 본다 이런 게 또 아니거든요. 옵셔널이라는 얘기는 내면 본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네. 유리하겠네요.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 보통 이제 학교마다 네. 이 격차가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뭐 아시겠지만 이 뉴저지에 굉장히 뭐 센 뭐 테너플라이라든지 이런 학교랑 네. 네. 그다음에 좀 외지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교육 격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A 받는 거랑 여기서 A 받는 거랑 틀린데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서브젝트 테스트라고 네, SAT2가 네, 네, 있었는데 지금 SAT2도 없어졌어요. 맞아요. 없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비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네. SAT 테스트, 네. 다른 하나는 AP. 어... AP 스코어가 나오잖아요. 예, 예. 이걸로 좀 비교할 수가 있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뭐 안 보더라도 내가 학교 성적이 너무 좋고 그다음 우리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그다음 이제 각 대학에서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이제 각 대학으로 보낸 아이들이 많은 학교면 네. SAT 테스트가 좀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성적만 좋으면 돼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비리그라든지 좋은 학교를 간 애들이 하나도 없어. 아, 이런 경우에는 그쵸. 이런 경우에는 대학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위험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좀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더... 표준 시험을 SAT나 ACT 같은 표준 시험을 좀 더 사람들이 이렇게 대학들이 본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얘기하려다가 네네. 이제 이렇게 왜 돌아왔는데. SAT를 얘기하냐. 네. 네. 이런 옵셔널로 이렇게 테스트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테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봤었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더 비중 있게 보게 된다. 그쵸. 거기를 얼마나 잘 썼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SAT가 올해도 계속 옵셔널이에요? 올해까지는 옵셔널로 대학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는 네. 올해까지는 어쨌든 이 커먼 앱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학교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네.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것들이 어떤 포션을 가지고 그쵸. 어떻게 가는지 네. 네. 한번 좀 설명을 드릴 때 오늘은 일단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커먼 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플리케이션과 코올리션이 있는데 한번 두 개를 한번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코올리션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일단은 커먼 앱은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8월 1일에 오픈했던 했던 것처럼 8월 달에 이제 11학년, 12학년 넘어가는 그때 이제 오픈이 돼서 네. 그때부터 자기가 사인업하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코올리션은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보면은 9학년 때 내가 뭐 했는지 10학년 때 내가 뭐 했는지 기억들이 잘 나지 않잖아요. 안 나죠. 네. 그 엄마들이 다 그 기억력을 동원하죠. 저도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은 하나도 기억 못해요. 너 이거 한번 써봐.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맞아요. 네. 이거 있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력서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 좀 보완하기 위해서 9학년 때부터 쓸 수 있도록 한게 코올리션이었어요. 진짜요? 네.
이건 그러면 지금 이미 11학년 되신 분들은 조금 어렵겠다. 네, 그렇죠. 아, 그 9학년 때부터 내가 뭘 했는지 이렇게 딱 그 본인의 그 이력서 네. 작성하듯이 네, 작성을 맞아요. 해두는구나. 네. 근데 이제 또 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렇죠. 그럼 또 걱정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네. 이걸 별로 완성이 안 되는데 보면 어떡하지? 학교에서 네. 대학에서. 네. 근데 락커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보내지 않으면. 절대 보여지지가 않으니까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다 보내는 거예요, 대학으로? 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아, 둘 중에 하나만? 네. 그러니까 저희 아... 테스트도 SAT랑 ACT 두 개가 있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어플리케이션도 둘 중에 하나만. 하나만. 네, 씁니다. 그러면 커먼앱 같은 경우는 그 9학년 때부터 못 하나 봐요? 커먼앱은 아니죠. 네. 그런 차이가 있구나, 두 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예 코어리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현업도 시작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어요. 어디예요? 그 커먼앱에 있어요? 코어리션에. 코어리션. 커먼앱은 없죠. 커먼앱은 없어요. 정말 쓰는데 자리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 이걸 넣고 싶은데 몇 개만 넣어라 이렇게 제한도 있고 네. 아 근데 코올리션은 그런 제한 없이 네. 심지어 사진도 넣을 수 있고 네.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네. 오 너무 괜찮다. 예 작년에 이제 네. 커먼앱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좀 연동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코올리션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었고요. 네. 그래서 코올리션은 이런 것 기능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락커라는 기능. 네 그래서 대학들이 뭐 이렇게 열어보지 못하게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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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보통 락커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다가. 아, 그 락커 개념이 네네네. 제가 잘못 말했군요. 아니요, 맞는 개념. 맞는 개념. 네. 네네네. 아 그런 식으로 네. 내가 그때 그때마다 미리미리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 거군요. 구험일 때부터. 네. 이것도 괜찮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두 개의 또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커먼앱 같은 경우 한 950개 대학이 커먼앱을 써요. 네. 950개. 네. 뭐 많이 쓰는 그 다음에 이제 코올리션은 한 150, 160 정도인데 아, 적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위권 대학, 아이비리그부터 해가지고 네. 모든 대학들은 다 코올리션이 들어가 있어요. 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코올리션 자체 그 마케팅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학교를 선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올리션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잠깐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 코올리션은요. 그러니까 코올리션 미션이 있는데 이제 코올리션 미션은 코올리션과 함께하는 학교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매우 까다롭게. 아, 아무 대학이나 그러니까 코올리션 우리 안 한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몇 가지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어서 뭐 예. 여기에 등록이 되려면 보통 6년 동안에 아이들이 보통 4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네. 갭이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6년이 평균이거든요. 6년 평균 졸업률이 한 60% 이상이 돼야 된다라든지 아. 그 다음에 이제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강력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렇게 그 이제 기준을 좀 두고 있어요. 그리고 공립대학은 장학금을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대학들만 선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100몇 개 정도만 그쵸. 한다. 네. 그래서 되게 다 좋은 학교들이네. 그러면. 네, 다 좋은 학교들이기 네. 때문에 두 가지 어떤 차이점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이제 다 커먼앱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학들 중에서 특히 뭐 UC라든지 네. UC 아, 계열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립대 네. 같은 경우는 자체 어플리케이션 따로 있어요. 아 진짜요? 뉴저지도 러커스 주립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자체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고요. 아 진짜 네. 커먼앱도 되잖아요, 근데 커먼앱은 안 되고 안 돼요. 네. 그러면 다른 그리고 기업단 순위 순위도 다른 자기 아, 자체 보통 주립대들이 좀 따로 네, 하는구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르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잘 아는 MIT도 자체 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커먼앱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학교들도 그러네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먼앱과 코올리션 중에서 네. 나한테 더 뭔가 더 맞는 게 뭔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좀 아직 나이가 어리다면 코올리션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이걸 한번 미리 한번 준비해 보는 그런 경우는 어때요? 코올리션하고 커먼앱 다 준비해 네. 그리고 학교별로 다르게 넣는 거죠? 네 가능해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오, 두 개 다 준비 한국 분들은 다 두 개 다 준비할 것 같은데 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쵸. 또 예.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코올리션이 익숙한 대부분 커먼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카운슬러나 이런 저기 그 학교에서 보통 이제 대학을 지원을 도와주는 카운슬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커먼 앱 위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추천할 거고요. 특히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은 좀 커먼 앱 네.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코올리션이라는 건 언제부터 있었어요? 2007년이네요. 2007년부터. 2007년부터인데 네. 이것도 근데 학교에서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좀 추천을 해준다거나 뭔가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시는 분들은 근데 아시겠죠. 네. 제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요. 전 진짜 너무 몰라. 알겠습니다. 그렇고 두 개의 차이점 네. 그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한번 자세하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내용 네. 중에서 조금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두 개는 커먼 앱이나 이제 코올리션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데 네. 올해 좀 새로 바뀐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코올리션은 이제 특별히 바뀐 건 없고 커먼 앱이 좀 바뀌었는데요. 업데이트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오. 네, 몇 가지 업데이트 된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액티비티란에 네. 그러니까 패밀리에 관련된 리스폰서빌리티 이런 그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코올리션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네. 집에 누가 아프다거나 네. 그래서 병을 간호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집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에 도움이 됐다거나 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액티비티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아... 것들도 액티비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게끔 네, 그래서 내내 그 아까 한 300여 개의 대학들이 모여서 네. 그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패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너의 패밀리를 잘 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슈가 생겼고요. 진짜. 그걸 이제 옛날 코올리션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이 커먼 앱도 생긴 거네요. 생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네. 일을 번다, 네. 일을 한다. 네. 그래서 돈을 번다. 이런 것도 액티비티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생이 아파서 병간호를 오래 한다. 이것도 액티비티로 다 쓸 수가 있고 네. 그게 액티비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런 패밀리 이슈 같은 게.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팬데믹 동안 그런 경험들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었겠죠. 맞아요. 네, 다들 집에들도 페이오프 되고 뭐 네.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네. 또 돌아가시거나 좀 아파가지고 힘들었던 경우 있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됐고요. 그게 이제 작년 2019년도 달라진 부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쿨에서 징계받는 거 있잖아요. 디스플린 보통 네. 그거를 이제 징계받은 게 있냐 없냐라는 물어보는 걸 많이 있었어요. 물어보는 난이 있었는데 네. 그 물어보는 난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커먼 앱의 그 회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많은 아이들이 어플리케이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히스패닉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이제 상황이 안 좋은 학교에서는 이런 디스플레인을 많이 받잖아요. 이 받는다 하더라도 네. 받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나는 대학 못 갈 거야. 대학 지원할 수 없어. 그렇지. 내가 네.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으니 네. 나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누가 날 뽑겠어. 네,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좀 방지하자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난을 넣고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고. 네.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좀 어떤 거랑 좀 비슷하냐면 요번에 이제 테스트가 네. 옵셔널로 바뀌면서 테스트 안 내도 됐잖아요. 그렇죠. SAT. 그래서 지원자 수가 하버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배? 훨씬 많아. 그렇구나. 나 SAT 점수 때문에 그동안 걸려서 하버드는 네, 꿈을 못 꿨는데 점수 안 내도 된다니까 나도 한번 지원해보지 이렇게 네. 됐구나.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점수 네. 안 내도 되는 거. 네. 또 하나는 팬데믹 때문에 아무런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비슷하구나라는 그치. 거구나. 아무도 액티비티 못 하니까 그러면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7배나 많이 네. 지원했어요? 네. 하버드를요? 네. 대단하다. 그래서 정말로 큰 어플리케이션 검토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올해도 비슷할까요? 올해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대학에서 경험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걸러내는 게 있겠네요. 그쵸. 그래도 네,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아까 좀 전 말씀드린 디스플린 관련된 네. 어떤 처벌 받은 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없어졌고요. 없어졌고 또 하나 없어진 게 있는데 이제
군에 관련된 네. 뭐 군입대라든지 보통 이제 트랜스퍼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개비역 후에 군대에서 무슨 어떤 훈련 받았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넣을 수 있는 어떤 퀘스천들이 아,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이제 가산점이 되는 거죠. 네, 오. 그런 것도 이제 없어졌고요. 만약에 한국 군대 갔다 오는 건 어때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아니, 잠깐 개비어하고 여기 애들은 또 영주권 애들은 또 한번 갔다 오면 좋으니까. 네, 가서 아. 무언가를 배우고 왔다. 네. 이거는 또 되게 좋은 가는 의미가 내 되겠지만,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한 거를 갖다 넣기에는 좀 그렇다. 그렇죠. 미국에서 군인을 했다면 괜찮은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티즌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가족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이제 주변 배경 관련된 질문 같은 것들은 네. 좀 이렇게 그게 좀 수정이 됐어요.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성별 관련된 거 예? 또좀 아, 수정이 진짜요?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3의 성을 네, 쓰게끔? 그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종교 관련된 질문들.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캐톨릭 필요하죠.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다른 크리스천 스쿨이 있을 수도 크리스천들 있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예. 종교에 관련된 물어보는 것들이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진. 없어지고, 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떤 그뭐 차별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좀 없앴네요. 그쵸, 그쵸. 맞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네. 그리고 이제 에세이가 보통 7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랬나요? 커먼웹의 에세이, 메인 예요? 에세이가 7개의 원래, 토픽 중에서 예. 하나를 아, 골라서 쓰는 하나를 거예요. 골라서 쓰는 건가요? 근데 아. 이제 보통 두 번째 토픽하고 예. 여섯 번째 토픽이 좀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그게 항상 비슷했어요? 주제는 항상 매년 항상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구나. 아, 그래서, 예. 아, 그쵸. 1년에, 그러니까, 대학을 한 그렇구나. 번밖에 안 하니까, 아, 맞아, 맞아. 다 이제 틀릴 거라 생각하는데, 주제는 다 똑같거든요. 똑같고, 늘 똑같은데, 그 중에 2번하고 6번이 항상 되게 비슷했다?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6번이 없어지고, 6번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제, 새로운 프롬프트, 그러니까, 새로운 그 에세이, 그 주제가 주제가 들어왔네요. 들었는데, 이제, 어떤 뭐, 감사. 내가 이제 생활할 때 감사라든지, 어떤 이제, 친절에 대한 어떤 것들을 되게 받아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주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어떤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어난 감사한 일을 주제로 예상치 못했던 고마운 감사 등을 통해 지원자가 이렇게 본인에게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대학 어플리케이션이죠. 커먼 앱, 그다음에 코올리션이라는 거, 코올리션 새롭게 들어봤는데 요두 가지의 차이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커먼 앱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들 이렇게 알아봤고요. 혹시나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댓글에 대한 좀 답변도 드리고 또 새로운 내용 또 알려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또 커먼 앱이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살짝 훑었잖아요.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 엄마들이 제일 궁금한 건 어떻게 써야 합격해요? 이거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는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 써야 우리 애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네, 그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거는 너무 힘들고요. 아, 왜요? 그래도 좀 얼추.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그 왜냐하면 사람마다 또다 다르니까. 저희가 굉장히 이런 애는 정말 붙을 것 같다 하는 진짜 애들도 그런 안 경우 붙고요. 많더라고요. 얘가 훨씬 더 공부를 잘했던 애는 떨어지고, 좀 못했던 애는 더 좋은 대학을 가는데 붙고. 그러니까 그걸 진짜 미국은 그래서 기준이 없어. 이게 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예. 입학사정관들이 아침에 보느냐, 저녁에 보느냐 이런 것도 아, 있고요. 진짜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된다라는 건 있지만 얘가 뽑힌다 안 뽑힌다 이거는 또 그거는 얘기가 좀 틀린. 힘들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까도 이 코올리션을 얘기를 했듯이 이게 9학년 때부터 뭘 쓰려면 그쵸. 어떻게 9학년을 보내야 되고 10학년, 11학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그 타임라인이 다 있다면서요. 그쵸.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지금 9학년,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9학년 올라가시는 학부모들 보시면 딱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네. 그림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아. 좀 들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에 전체 고등학교를 어떻게 좀 네. 지내면 좋은가. 네. 그리고 네. 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코올리션. 네. 예,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어떠셨어요 오늘 첫날?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예. 분위기가 너무 여기 좋네요. 진짜 예. 계속 웃으면서 막 괜찮죠. 하고 있어서 예, 너무 예. 좋고 아 참.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좀 알려주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재밌고 새로운 예. 것들 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그러면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